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화이팅! 너무 초췌한데? 저희는 이제 화이자 첫 번째 백신을 맞으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데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이랑 간식도 좀 챙겨가려고요. 저희가 원래는 8월 18일로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그날 바로 락다운이 걸려버려가지고 그 당일날이랑 그 다음날 이렇게 다 취소가 돼서 엄한 곳으로 예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날짜도 밀리고 다리를 건너서 맞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샷 완료. It took us more than an hour. That way. 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되게 지쳐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되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좀 몰려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밖에서부터 줄이 있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도 1층에서 잠깐 대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도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2층에 가서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는 프라이빗한 방 같은 데서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환이랑 같이 들어가서 맞았는데 맞는 거는 이제 금방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거기 대기실에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이름 불러서 이제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행히 별 반응은 없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봅시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6분 57초, 58초, 59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 백신 맞기 전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막 되게 아프다, 열도 나고 몸살 기운이 난다 막 이래서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맞고 나서 6시간 이후까지는 정말 증상이 하나도 없었고 6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약간 팔이 뻐근하고 욱신욱신하기 시작하더니 아까 저 팔에서 심장 뛰는 줄 알았어요. 약간 두근두근 욱신욱신하게 아파가지고 약간 이거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막 멍이 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팔에. 그래서 막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팔만 엄청 뻐근한 정도? 약간 피곤한 정도? 금요일이라 피곤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증상만 있고 지금 여기는 요 근처만 가도 되게 아파요. 약간 되게 아픈 정도는 아니고 약간 누가 빡 이렇게 친 그런 느낌 정도? 일단은 지금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잠을 자고 내일 또 증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나잇! 저는 이제 지금 막 일어나서 양치하고 나왔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다른 분들 후기 봤을 때 이 정도로 아프다고 얘기하신 분은 없었는데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가 누가 빡 때린 게 아니라 진짜 아파요. 화이팅! A few moments later. 지금 24시간 된 것 같은데 아까 일어났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서 다시 자고 방금 다시 일어났는데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근육통도 너무 심해서
아파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이따가 점심 먹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통제. 이거 바나나 먹었어요. 바나나 먹. 아까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이거 파마돌 하나 먹고 먹고 나니까 바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 싶어서 산책도 갔다 오고 좀 쉬다가 지금 저녁이 됐는데 지금 또 약간 머리가 쏟아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하나를 더 먹고 좀 앉아 있다가 자려고요.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약을 잘 안 먹거든요, 일부러? 약간 내성 생길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약을 잘 안 먹는데 그러던 사람이 약을 먹어서 그런지 진짜 직방이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효과가 좋은 건지. 그래서 하나 더 먹고 좀 앉아있다가 자려고 합니다. 이제 딱 제가 백신을 맞은 지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텐션이 다시 올라왔어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한 92% 정도 텐션이 다시 올라왔고 어젯밤에 살짝 머리가 아픈 기운이 있어서 마지막에 약을 먹고 잤는데 그게 좀 도움이 컸던 것 같고 팔에 있는 근육통도 이제 거의 없어져서 완전 자유롭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 3일 이상 지속되면 다시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48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들이 거의 다시 노멀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백신 맞고 48시간 동안의 제 상태와 어떤 부작용 이런 걸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백신을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